선글라스 벗어야지. 뭐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럼 경매를 무슨 나 반갑습니다. 설마! 아, 예, 감사합니다. 셋! 하나! 경매! 한결! 바로!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근무하고 전역한 특전 부대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 임무지로 하는 세계 유일 무대 특전 부대가 되겠습니다. 같이 근무한 동기생들로서 평소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는 그런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심장의 무적 골프를 보고 아, 우리도 나갈 수 있겠구나. 안 되면 대기하려는 특전 정신에 따라서 한번 도전해보자. 쉽게 아니면 까무러 치기다라는 정신을 갖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한, 둘! 바로! 모양으로 앞으로 갓! 저 이제 앉아서 한번 기다리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뭐 그... 예, 네, 이거 공손해 질 수밖에 없고 같이 이거 공손하게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저희도 궁금한데 먼저 이 군복 스토리서부터 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부대에서 거의 30년 이상 같이 근무했어요. 한 부대에서? 예, 한 부대에서 네. 거의 30년 이상. 되게 좀 특이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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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기밀은 뭐 부대 위치는 말씀 못 드리고. 군사 기밀이니까. 부대 명이 어떻게 돼요? 아니, 국가 기밀이에요. 아니, 명은 상관없어. 아, 국가 기밀인데. 예, 대내명칭, 대외명칭이 좀 복잡했었는데 요즘 다 통일해서 웬만해서는 예, 특전 교육단에서 요즘은 특수전 학교로. 와, 제가 생각하는 특공대, 그 특공대 숫자 세 개로 부르는 거기 맞나요? 특공대하고 예, 특전사 거기인 거죠? 아 그래요? 다른 거예요. 저 진짜 아까부터 하나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있는데 그 이게 낙하산 이게 예, 이 저거잖아요. 증표 예, 예. 몇 번 뛰었는지 뭐 이런 예, 거 이렇게 예, 예. 표현하고 미니터리 강화마 집단 강화 개념으로 해서 교관 생활하면서 약 800회 정도 예, 그 정도 했고 아무래도 그 저는 이제 하도 그 영화를 자꾸 떠올려서.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적군을 잘 무찌르는 이런 훈련하는 거죠. 맞니? 알파팀 생각했어요. 지금 아주 영화를 많이 생각해가지고 아, 저 같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 네. 시방으로 배운 거. 예. 네, 그 뭔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궁금한 게요. 사실은 들어오실 때 너무 딱 이렇게 되는데 30몇 년을 다 근무를 하시고 젊은 남성들의 그런 체구와. 피부가 또 좋으세요. 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은가요? 여러분들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좋아요. 네. 마누라 고마워. 얼굴 팩해줘서 덕택에.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야 이거 뭐 아. 저랑 별 차이가 없나 보여서. 아, 나이는 제가 58세. 오. 58세. 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늙어요 지금. 저는 이제 저는 56. 오. 저는 55세예요. 근데 군대를 같이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동기여갖고 가끔은 이제 맘 먹다가 네. 아차 싶을 때는 아 네 그러고 이제 아차 싶을 때 네. 네. 어이 그랬다 네, 네. 그랬다가 네. 동네에서 만나면 형이죠. 아무리 이제 동기라고 하지만 네. 이제 좀 아직 이제 현역들은 아니시니까. 네, 현역들 아니니까. 네. 네. 또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옷을 좀 이렇게 입고 플레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명예로운 복장이기 때문에 예. 아, 스키를 타려면 스키복을 입듯이 골프를 하려면 네. 골프복으로 갈아입는 게 저희가 훨씬 나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입으면 재밌겠다 하지만 예, 명예로운 복장이기 때문에 갈아입는 건 자유. 자유로.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멋있어요. 아 좋습니다. 예? 갈아입고 다시 한번. 심장의 무적 골프! 네.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아 이게 군복을 입고 이제 딱 처음에 등장하셨다가 골프웨어를 딱 입으니까 또 세상 멋지시네요. 네, 또 핑크를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화사합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뭐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핸디를 좀 들어봤는데 보통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보통 저희도 한 우리 몇 개죠? 10개에서 20개 정도요. 10개에서 우리가 한 20개 정도지만 또 촬영할 때는 또 10개 이하로 좀 보통
치다 보니까 좀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분씩 한번 스윙을 좀 보고 싶습니다. 스윙만? 예. 네. 스윙은 드라이브 한 번, 아이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공을 치시면서. 공 치면서. 그러면 한 번씩 보면 저희가 딱 보고 자, 10 17이구만 핸디 딱. 네. 아, 이분은 핸디가 40개네 이렇게 저희가 정해서 네. 그걸 보고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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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저희가 핸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죠? 네. 좋습니다. 한 분씩 네. 자, 화이팅! 자, 자 우리 두 분은 핸디를 몇 개 줄 건지 정확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와, 한 방 맞으면 멀리 가는구나. 됐습니까? 파악했습니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너 이렇게 잘 나가? 아, 이게 잘 나가는 건가? 하던 대로 해. 요번엔 왼쪽. 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핸디 많이 받으려고. 핸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 더 치면 이제 똑바로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언! 아이언! 맞아, 아이언. 아이언. 아이언도 한번. 네, 조금 전에 66이 나왔고요. 현재는 와이파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7번 아이언이시죠? 네, 7번. 오, 고리가 이게 몸이 안 풀린 상태인데 7번이 이만큼 가요? 됐습니다! 아, 몇 개? 진짜 애매한데. 이건 애매한데. 아이언은 똑바로 갔는데 10개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잘했어. 아니야. 10개는 너무 많이 준 것 같고 5개는 너무 조금 준 것 같으니까 중간. 아이 그 지금 아이언이 너무 똑바르고 드라이버가 너무 와이파로 지금 쳐가지고 감음이 안 와 지금. 한 번 더 쳐보세요. 그럼 똑바로 무조건 갔다니까. 자. 아, 감흥하기 힘들어요. 야, 숨긴다. 아, 지금 이게 일단 아이언. 지금 아이언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 이거 얼굴은 리얼인데요, 여러분. 아,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연기력이 풍부하신 분들인지 깨름칙해요. 왜? 아무리 잘못 맞아도 이런 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아. 오, 아이언은 다들 똑바로 7번이죠? 네. 아우. 와,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아. 우리도 실망스러운데. 네, 지금 잘 모르는 게 그 감독님 저기 지금 왼쪽에 지금 화면 보면 지금 너무 와이파이로 지금 쳐주셔 가지고요. 지금 중앙으로 하나도 안 갔습니다. 아유, 요 샷도 됐습니다. 저희가 잠깐 회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개이신 분은 아니 토탈 우리가 얼마 맞추고 팀한테 줘야 돼요. 팀한테 드릴 거니까 2.5, 5, 2.5 토탈 10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동의합니다. 두 당 세 점씩 드리고 한 점 서비스. 나라를 위해 30년 넘게 근무. 그럼 앞자리 3자를 벤치마킹해서 3, 3, 3.